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청년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직원을 구하지 못해 발을 구르는 기업도 힘들긴 마찬가지죠. 성남시가 구직 고인난을 겪는 청년과 기업의 고민을 동시에 해결하는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진행합니다. 성남시는 26일 시청 상황실에서 은수미 성남시장과 14곳의 사회적 경제기업 대표, 17명의 청년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와 기업, 청년, 3자 간 야나두 사회적 경제 청년 활동과 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 협약을 진행했습니다. 야나두는 나도 사회적 경제 청년 활동가가 될 수 있다는 의미로 시가 실업 청년을 사회적 경제기업에 취업 연계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부족한 인력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협약에 따라 성남시는 대상 청년을 직무 교육한 뒤 각 사회적 경제기업 사업장에 배치하며 근무 유형에 따라 80~90%의 인건비와 교육비, 교통비를 지급합니다. 사회적 경제기업은 취업한 청년이 마케팅과 사무행정 등 각 분야에 근로하면서 사회적 기업의 정신을 배우고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지원하고 청년은 각 분야에서 성실히 근무해 경력을 쌓고 전문 인력으로서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